저희들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청지기는 너무나도 넓고 또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전체 숲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된다는 것,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청지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손안에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것, 우리에게 맡겨신 기별, 이런 모든 게다 청지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청지기가 된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깊은 연구의 주제입니다. 제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참으로 좋은 청지기 한 분을 예를 들어본다면 그분은 저와 함께 일하시던 신묘 목사님이십니다. 일본 목사님으로 다다오며 신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이 지회에 들어와서 일하기 전에 먼저 지회 홍보부장으로 여러 해 동안 봉사해 오시던 목사님. 제가 이 지회에 들어오면서 이분께서는 그때 은퇴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은퇴하시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제가 세계 선교부 일할 때에 저와 함께 다시 일을 할수 있도록 지에서 배려해 주셔서 은퇴하신 이분을 모셔다가 지에서 몇해 동안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제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의 태도는 정말 성실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정확하게 점심시간이 끝나서 1시가 되면은 그 이야기를 딱 끊고 제자리에 돌아오셔서 끝까지 일하시면서 다른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시는 그 시간을 잘 지키시는 그런 청지기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당시에 7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7층으로 올라올 때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를 아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7층을 걸어 올라오시며 70이 넘은 이분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셨습니다. 저희 지회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지회 안에 있는 여덟 나라들, 북한을 제외하고 이 모든 나라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자주 해외 출장을 합니다. 지회는 분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만은 그것은 일선교회 목사님이 그 구역 안에는 그 도시 내는 모든 성도들의 집을 그 안에서 방문해야 하고 하페에 계신 분들은 하페 내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야 되고 연합회에 계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곳들을 자기의 구역으로 삼아서 방문해야 하고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저희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는 몽골,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북한, 남한, 일본 이 8개의 나라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을 바꿔야 되고 먹는 시간을 바꿔야 되고 가는 곳마다 하루는 몽골에 가게 되면 겨울인데 남쪽 그 다음날 대만으로 가게 되면은 이 대만은 한여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곳에 가면은 며칠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옵니다. 이렇게 자주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저희 지회에서는 그 부장들의 수고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마일리지를 자신이 필요한 대로 쓰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이 나누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묘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마일리지가 모이면은 그 모인 마일리지를 다음 출장을 위해서 공적인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좋은 청지기였던 분이 제 옆에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청지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열왕기상 7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는가 하면 이번에 저희들에게 좋은 교과를 써주신 청지기 정신, 마음의 동기들 이 책을 쓰신 분은 북미 지회의 청지기 부장 존 매튜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청지기를 전체를 아우러 보기 위해서 바퀴를 가지고 예를 들기를 좋아하십니다. 여기 바퀴에 대한 아름다운 성경절
열왕기상 7장 3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바퀴에 대해서 잘 묘사한 성경절이 있다면 바로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7장 33절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눈으로다가 바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퀴는 둥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퀴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도 바뀝니다. 자전거도 바뀝니다. 오토바이로 바퀴로 돌아갑니다. 기차도 바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뜨려면 그 뜨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바퀴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 바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바퀴입니다. 바퀴의 모양은 둥글고 그 가운데에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은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를 연결해주는 그 축입니다. 이 축이 바퀴 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을 감싸고 있는 게 바퀴통입니다. 이 바퀴통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바퀴살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퀴살 꽂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축이 있고 이 축은 모든 동력을 받는 것입니다. 축을 감싸고 있는 게 바퀴통입니다. 이 바퀴통에 꽂혀 있는 게 바퀴살입니다. 그 바퀴살이 쭉쭉 뻗어나가면은 그 바퀴 바깥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로 이야기한다면 림입니다. 림. 그리고 림 바깥에는 오늘날에는 여기 고무로 된 튜브가 감싸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병거에 바퀴는 맨 바깥에 철띠가 있어서 이 바퀴가 닳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이 교과의 저자인 존 매튜 목사님께서는 아주 잘 활용을 하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바퀴의 축은 무엇인가? 바퀴의 축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축은 무엇인가? 우리 모든 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그 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18절까지 보시면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이 두 가지 권한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이분께서 어떤 권한을 받으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시기를 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때에 그러므로는 무엇을 전제로 했는가 하면 바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 권세를 근거로 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모든 권세를 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퀴에 축이 되셨습니다. 축을 감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축을 감싸고 있는 것은 바퀴통입니다. 축을 감싸고 있는 이 바퀴통은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무슨 휘장입니까?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의 아름다운 교리는 저희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구속에 간 모든 제도를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소 문을 통과하여 들어갑니다. 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봉사를 보여줍니다. 성소 앞마당에는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보여줍니다. 번제단의 경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열두 덩어리의 떡, 항상 우리를 위하여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산떡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 하나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바깥의 빛은 하나도 비치지 않지만 이 일곱 가지에서 비치는 그 빛은 찬란하게 아름답게 이 성소 안을 비춰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중앙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연기는 이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분향단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아래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이 있고 이 십계명을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시은좌. 바로 이 시은좌라는 그곳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곳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합니다. 이러한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소입니다. 바퀴 축을 덮고 있는 바퀴통. 이 성소에 아름다운 진리가 있고 이 성소의 진리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꽂혀 있는 바퀴살이 있습니다. 그 바퀴살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17장에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맨 가운데 우리 중심 되시는 예수님 바퀴 축이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소의 교리가 있어서 구속의 모든 제도를 우리들에게 실물교훈으로 보여주고 이곳에서 제상 혹은 대제상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는 28개의 아름다운 교리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28개의 아름다운 진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는 그 모든 길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저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 과천에 가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침례받으신 분은 성윤숙 집사님이란 분인데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제가 먼저 다니던 그 교회에는 딱 세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삼박자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관하길 내가 간관하노라 요 세 가지 삼박자면 다 끝났는데 여기 오니까 레퍼토리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전 그때 레퍼토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성집사님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레퍼토리란 말을 이용하시면서 이 20여 개가 거의 30개에 가까운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씩 배워갈 때에 레퍼토리가 다양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색동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색동옷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삼박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8개의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들에게 옷 입히셔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청지기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28개의 빛나는 금띠 같은 그리고 색동옷 같은 그리고 무지개 같은 이 놀라운 진리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도 흩어짐이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은 저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바퀴 통해서 나간 28개의 바퀴살들은 이 바깥에 있는 테두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 테두리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타난 여기에는 28개의 모든 교리들을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는 그 바깥의 테두리, 자전거 바퀴로 이야기한다면 바퀴살들이 들어가서 꽂혀있는 그 림, 이 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이 세상의 영원한 그 전세가 멸망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성경에는 노아 홍수가 있다면 이 신약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타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에 굴복하게 되고 짐승의 숫자를 받게 되므로 이 숫자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것인가? 숫자를 받아야 할 것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기록된 그 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8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에 경배하지 말라는 전 세계적인 이 경고의 기별 이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기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14장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누구도 멸망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어져 나오는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법정에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2300주야가 맞춰지는 그때에 시작된 그 심판. 하늘 법정에는 재판장이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그 재판장이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하여 대언하시는 분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 계십니다. 또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바로 사단입니다. 그 앞에 피고된 우리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하여 변호하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큰오라버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오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처럼 인자가 되신 인간이 되신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 우리들의 변호사로 선임하고 예수님 우리들의 재판장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으니 우리들은 죄의 결과를 나누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동안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하늘의 아름다운 천국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새 천사의 기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바벨론이 이미 멸망당하여 무너졌고 셋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짐승에게 절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28개의 살이 연결되어 있는 림입니다. 이 림이 없으면 바퀴살은 다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림,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두리로 바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테두리가 그냥 거기서 끝이 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테두리가 직접 이 지표면과 닿게 된다면 다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바퀴로 이야기한다면 튜브이고 그 겉을 감싸고 있는 고무입니다. 옛날 병거는 무엇이 감싸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막대로 된 테두리를 나무로 된 테두리를 철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그 뜨거운 철을 이곳에 갖다 붙이고 두드리고 그 찬물 속에 담가서 수축될 때에 나무에 단단하게 달라붙게 합니다. 그러면 이 테두리는 세상을 지나가면서 뒤에 바퀴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이 테두리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바로 청지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중심되는 축이 되신 예수님, 감싸고 있는 바퀴통, 그리고 바퀴통에서 성소기별, 그리고 바퀴통에 연결되는 28개 아름다운 진리, 교리들, 그리고 이 진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테두리, 바로 새 천사의 기별. 그리고 그 바깥, 직접 세상과 맞닿아야 하고, 또 세상과 맞닿아서 땅을 굴러가야 하는 그 맨 마지막에 철띠 혹은 이 바퀴의 튜브, 이 부분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청지기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네, 히브리서 12장 4절 읽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 아니라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소에 빛나는 진리의 28개의 아름다운
빛나는 교리들을 가진 우리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이들의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만 그들에게 이 기별과 복음,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수에게는 하늘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인 사촌들, 사촌이 땅을 사도 배합하지 않고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화평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수된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두 번째는 거룩함을 이루라. 이 화평이란 말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녹아져서 하나 되는 것, 그러나 거룩함은 뜻밖의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분리되어 따로 보존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청지기로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 거룩함을 사람과 화평한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데 이 거룩한 것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거룩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 표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1장 16절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이분이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습니까? 여러분이 관주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옆에 인용이라고 해놓고 레위기 11장 44절이라 표현된 것을,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절이 어느 장입니까?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레위기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11장의 결론으로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가? 11장 전체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신 그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되어 붙잡혀 갔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음식은 오직 하나, 왕이 먹는 왕의 진미 외에는 다른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같이 이 세상에서 직접 닿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운데는 바퀴축이 있고, 그 위에는 바퀴통 되는 성소 진리가 있고, 여기는 28개 아름다운 진리가 빛나고, 이것을 하나로 어우르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우리들은 이 바퀴의 림 바깥에 있는 고무 튜브 혹은 림 바깥에 있는 철띠로서 세상과 직접 대면하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고 거룩함을 표현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청지기,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